의정부 시가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며 공을 들이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매각 대상 토지 중 반 이상이 팔리면서 사업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 43.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8월쯤 부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각 대상 토지의 60%가 민간에 팔려 사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K-POP 공연장. YG는 관광시설 용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상업용지 17,000여 제곱미터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고 관광시설 용지의 절반 이상 역시 미매각 상태입니다. 한때 복합문화융합단지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는 해소됐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용적률 제한 규제에 묶여 건물을 4층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었는데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토부가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민관이 3,8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